예, 오늘은 집에서 일하는 데까지 자전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날씨가 좋아요, 오늘. 날씨가 좋습니다. 어제는 집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배선이 잘못됐는지. 새벽에 전기가 또 나갔어요. 퓨즈가 자꾸 나가요. 새벽 4시에 가가지고. 대전반 퓨즈를 껐다가 다시 켰네. 그러니까 다시 전기 들어오는데 지금 또 나갔어요. 뭔가 배선에서 지금 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. 어떻다 일거리지요. 대로로 갈까? 아니면 조그만 길로 갈까? 고민이네요. 대로로 가죠. 대로로 가야지. 뭐, 사람들도 있고, 그러니까. 아주 오랜 지나볼까요? 에이, 가요. 리셋 해놨습니다. 전 전기 들어오겠죠? 뭐 어떻게 해요? 걸고 자 이제 튼다겠구나. 오렌지 나무 탐스럽게 해야겠지. 나오나 모르겠네. 네, 기가 와가지고. 네,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는 사이드워크로 자전거 타는 게 허락이 되더라고요. 뉴욕은 안 되는데. 에이, 시끄러. 이쪽에 비가 안 오는데,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. 잔디밭에 물 주는 것도,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, 500불 파인을 주신대요. 물이 귀하나봐요. 여기 물이 어디에서 올까? 어느 쪽에서 오는지 궁금하네. 한번 서치해봐야 되겠네. 콜로라도 리버 쪽에서 오나? 아우, 기어를 옮겨야겠다. 그렇지. 아우, 이 자전거가 너무 좋아요.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. 자전거 판 사람은 이거 딸인데. 도둑 맞으면 뭐 그럴 것 같아서 도둑 맞아도 괜찮은 자전거를 살려고 그랬다가 딸이 안 써가지고 한다 그러는데
기어가 이렇게 보통 보면은 기어가 툭툭툭툭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옮겨지는데 이거는 스무스하게 올려요. 이게 몇 단계인지도 모르겠어요. 24단계인가 뭔가. 조금 더 낮출까? 어이구. 네, 기아를 다 낮췄어요. 기아가 어떻게 낮춰지는 게 뚝뚝뚝 이렇게 단계별이 아니라 스무스하게 기어레버가 조절이 돼요. 몇 단계 연장은 봐야지. 저기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 스쿠터들 이렇게 널브러져 있죠? 돌아다니면서 아무 때나 이렇게 타는 거래요. 초기 1불이고 분당 17센트. 여기 따로 길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저 전기하고 전기자전거는 이 보도로 못 다니고 꼭 차도로 다녀야 된다고. 근데 발로 다니는 거는 보도로 다녀도 된다고. 아, 차도로 자전거 몰고 다니기 싫거든요. 여기도 널브러져 있죠.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. 아, 기어 좀 올려야겠다. 그렇지. 여기가 살짝 오르막길이에요. 오르막길이라서 아침에는 살짝 힘이 들어가요. 근데 장단지에 힘이 들어가고, 그러니까 운동하는 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다리가 딱딱해져서. 그러니까 이때 운동 안 하면 어떻게 해요? 아, 뒤쪽에 보고. 뒤쪽에 차 온다. 대차하고요. 멈추는 거 확인하고 건너야죠. 천천히. 근데 여기가 내리막길이라서, 근데 급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퇴근할 때는 거의 페달을 안 밟아요.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집에까지 와요. 그리고 걸음걸이가 옛날에는 빨랐는데 요새 빨리 걷기도 귀찮거든요. 천천히 갔다 보니까 집에까지 오는데 30분 걸려요. 근데 자전거로 가면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집에 오는데 조금 더 가까운 데로 옮길까 그러는데 안 옮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정도 운동을 해줘야죠. 여기 관광에서 좋지. 천천히 가야죠. 여기에 전철역이 들어온대요. 여기 윌셔하고 무슨 길이야? 여기 이 자리야. 저기 공사하죠. 이게 LA 코리안타운까지 연결이 된대요. 2026년 앞으로 한 5년 반 남았네. 개통될 거까지. 그러면은 뭐 코리안타운 가기 좋죠. 그럼 이 근처 교회 몇 개 있는데 거기 교회 사람들도 다 코리안타운 쪽으로 가를 쓸 가능성도 많겠네요. 시끄러워. 여기는 저거 눌러줘야 돼. 눌러. 아이, 발로 누르냐? 만지기 싫으니까 그러겠죠. 좀 더 낮췄어. 저거는 안 누르면 안 바뀌더라고요. 또 안 누르면 신호등이 보행자 시그널이 안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. 오늘 미팅 있나 한번 봐야지. 분명히 구글 칼런더에 미팅이. 내가 못 보는구나. 셀폰이 여기 있어요. 구글 칼런더에 미팅이 있었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. 밖에
왼쪽에 차 있나 보고. 가, 가. 아니. 아, 여기 사람들이, 여자애들이 배꼽 내놓고 다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 뉴욕에 있을 때 사람들 배꼽 내놓고 다니는 거 못 봤거든요. 근데 여기가 뭐, 날씨가 따뜻하고 하지만은 아침, 저녁으로 추워요. 뭐, 40도 후반, 50도? 50도 때니까. 잘해요. 보기만 해도 추워 보여. 대시로 와서 설사할 것 같아요. 걔네들 다 집에 가자마자 다 화장실 가서 설사할 것 같아요. 어우. 아, 지금 수업이 끝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별로 없구나. 이 각도가 잘 맞아야 되는데. 작은 누나하고 와이프가 자전거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걱정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보면은 좀 안심할까? 몇 번 더 올리려고요.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. 자전거가 위험해가지고. 일요일 날 아침에는 자전거 타고 산타바브라 비치 같은데 가고, 그쪽 뭐 무슨 자전거 길이 좋더라고요. 비치 따라 쭉 있는데. 또 운동 좀 하고, 아침에는 좀 빨래 좀 해놓고. 아니다. 빨래하면 시간이 안 되는구나. 어, 빨래는 언제 하지? 어, 빨래 해야죠. 빨래 하고, 운동 하나 한 시간 하고, 교회 갔다가, 그러면 되겠네요. 어우, 치킨. 이렇게 살이 없어, 얘는. 이상한 게, 뉴욕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, 차 없으면 그냥 제이워킹 하는데, 여기 애들은 제이워킹을 진짜 하더라고요.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 끝까지 기다리더라고요. 한국하러. 여유 있나 보죠. 아니면 여기는 제이워킹으로 파인을 매기나 보죠. 어이구, 9시. 아, 에이, 카페인에 중독이 됐나 보네. 아침에 어제 사놓은 콜라를 한 잔 마셨더니 지금 정신이 맑아지네요. 카페인이 바스 컨스트럭션이라고 혈관 수축 기능이 있잖아요. 그거는 찾아봐야겠네. 왜 뇌혈관이 수축이 되면은 두통이 없어지지? 카페인 중독된 사람들은 뇌혈관이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. 매일 이제 커피 마실 시간이 돼요. 그래서 두통이 온다고 그러는데, 그래서 두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마셔야 돼요. 약 먹듯이. 아니면 익스프레소를 한 샷을 그냥 맛도 안 보고 푹 들이켜 마시는 거죠. 누구 생각이 나네? 이게 26인치라서 조금 내 다리가 높아요. 높은데, 그러다 보니까, 그, 뭐야. 다랑이가 아파요. 밀어. 거기가 좀 자리를 낮추고는 싶은데,
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. 다리가 짧은 사람이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죠. 여기가 메디컬 스쿨이래요. UCLA 메디컬 스쿨. 요 옆에 아이 인스튜트에서 어제, 엊그저께였구나 벌써. 안경이 고장 나가지고. 가, 가, 왜 안 가? 네, 이게 이제 뉴욕 스타일이죠. 빨간불이라도 그냥 걷는 거. 여기는 기다려요. 죄송합니다. 신기해요. 아마 벌금을 매기는 것 같아요. 다 왔습니다. 몇 분 걸렸나 모르겠네. 어? 누가 내 자리에 세웠네? 그럼 그 옆자리에 세우면 되지. 이상입니다. 누님하고 와이프가 자꾸 걱정하는데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보여주려고요. 이상입니다.